국민 엄마의 고두심 씨가 있다면 또 국민 시어머니 이제 박정수 씨. 네. 그 약간 좀 그 역할에 대해서 고두심 씨가 조금 부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.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어떤 연기자든 내가 최고이고 싶잖아. 네. 그렇죠. 그리고 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가난하고 좀 없고 약자가 그 주인공인 거야. 억척스럽고 이런 거. 근데 난 그 역할을 안 주는 거예요, 나한테. 그래서 늘 박정수 하면은 박정수가 한 귀걸이 뭐, 박정수가 한 입은 옷은 뭐, 백은 들은 건 뭐, 정말 속상했어요. 나는 일, 퍼스트가 아닌 세컨이니까. 늘 주인공 집에 상대되는 집이니까.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. 사람이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지, 언니. 언니는 생긴 게 이쁘게 생긴 데다가 거기다 뭐, 주인공 그 엄마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언니가 하겠다고? 그건 아니지. 그래, 나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자. 다른 거를 탐내지 말자. 그렇죠. 그러니까 박정수 선생님께서 이제 고두심 선생님보다는 내가 더 이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아니. 다 가질 수는 없다. 네. 내가 배역은, 그렇게 해석이 되나? 유진이 언니보다는 조금 더 뒤집었어요. 키친 형생이고 어떻게. 여보세요? 내가 주인공을 했었는데. 진짜 시어머니 나오잖아! 예.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, 이거 편집해주세요. 네. 아, 편집 것 같아요, 이거. 이거 편집 것 같아요. 편집해주세요. 막말 전문 시어머니 박정수. 예, 예. 아, 그게 제일 낫다. 행동으로는 안 하잖아. 그러니까. 요거는 저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? 뭐 극분대로 해야 되니까 뭐. 예, 뭐 써도 대본대로 하는 건데. 그럼요, 뭐. 그럼요. 어떻게. 거기 또 한 분 계시는데. 더 있습니까? 박원숙 언니는 그것도 하고 막말도 하고 다 하는 거. 맞다. 시간 빠졌네. 시어머니 쪽에서 가장 나의 라이벌이라고 꼽는다면은. 아우, 저는 거기서 빠지는 거지. 예, 예, 예.